행정처의 소송 청구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. 17조에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. 이런 경우에는요,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때 보면 주무행정청도 있지만 주무행정청이란 말은 주된 업무를 맡는 행정청이에요. 근데 나중에 보면 관계행정청이 나오거든요. 그랬을 때 주무행정청이 처분을 해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관계행정청 등이 소송청을 할 수 있어요. 뭐 그 정도만 지금은 알아둬도 되겠습니다. 행정청의 소송청은 보통은 관계행정청의 소송청을 하게 됩니다. 주무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의 개념은 나중에 강론에서 배웁니다. 17조에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, 여기서도 양가로 3번에 이 지휘, 여기는 단순 보조 참가인의 준하는 지휘가 된다.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